우리 아기 막 이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거기서 잠깐 움찔하더니 엄마가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켜가 그냥 끝까지 가. 무간지옥이 괴로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간지옥에 빠진 나를 내가 버려서 안 봐줘서. 이제 전도제 하고서 4학년 때 그때 딱 느끼니까 기억버리기 하면서 무간지옥이 올라왔어? 네. 자, 네 무간지옥은 어떤 느낌이야? 언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 여자? 네. 가난. 한데 열등감 느끼기 싫고 버리고. 어떨 때 버림받은 마음이야? 여자, 그냥 여자 자체가 버림받은 마음이야?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 열등이. 여자. 네. 그리고 가난할 때. 네. 그때 올라오는 무력감. 네. 절망감.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은 것도 무간지옥의 특징이 있다. 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딱 하나 무간. 영원할 것 같아 이 고통이. 그 느낌이 있어. 그게 저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거야.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야 마음이야. 그 느낌이 있지 그치? 그 무간지옥이 그때 창조됐구만. 아버지한테는 얘기했어? 직접 찾아가서 5월에 얘기하려고. 집에 가서 하려고요. 자, 따라합니다. 여자라서. 여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날마다. 수치당하는. 수치당하는. 열등한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끝없는 절망감과. 끝없는 절망감과.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막막함과.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가난해서. 가난해서.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열등하게. 이렇게 열등하게. 약자로. 약자로. 치욕스럽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치욕스럽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끝없는 굴욕감과. 끝없는 굴욕감과. 무력감과.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과. 나약함과. 절망감에. 절망감에. 죽고 싶은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무간지옥이. 무간지옥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버림받은 약자의. 버림받은 약자의. 무간지옥 보지 않으려고. 무간지옥 보지 않으려고. 무간지옥이 두려워서. 무간지옥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버리고. 벌벌 떠는 약자를 버리고. 강자 되겠다고. 강자 되겠다고.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강자 되겠다고. 강자 되겠다고. 미움에 집착하며. 미움에 집착하며. 미움 쓰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미움 쓰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강자 되겠다고. 강자 되겠다고. 사랑에 집착하며. 사랑에 집착하며. 사랑 받겠다고. 사랑 받겠다고. S는. S는.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도 두렵다고. 가해자도 두렵다고. 가해자 인정하면. 가해자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무간지옥 볼까봐 두려워서. 무간지옥 볼까봐 두려워서.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이 약자도 고집부리며 이 약자도 고집부리며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부하는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올라오는 가해자와 올라오는 가해자와 올라오는 약자를 올라오는 약자를 거부하고 거부하고 집착하는 집착하는 가해자로 가해자로 참는 가해자로 참는 가해자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계속 고집이야. 약자도 너무 굴욕적이라서 못 하겠어. 그래서 가해자해. 그렇지? 집착하면서. 근데 가해자도 인정하면 너무 비난받고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가해자 인정 안 해. 그럼 가해자 인정 안 하면 약자가 돼. 그거 보는 두려운 약자. 그러면 그 약자도 또 이거 너무 비참해. 수치스러워. 또 인정. 그러니까 계속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그냥 고집이야 그냥. 땡땡한. 그렇게 산 거야. 이걸 깨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냥 무간지옥 안 보려고 계속 고집 부리거든.
버림받으면 무관죠. 가해자 인정 왜 안 해? 가해자 인정하면 사람들이 야 너 가해자 너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러면 버림받잖아. 버림받은 마음 그 약자가 창조하는 무관지옥 봐야 되잖아. 그거 안 보려고. 그럼 버림받은 약자 인정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야 너 약자구나 이러면 또 버림받아. 그래서 또 무관지옥에 빠져. 그거 안 보려고. 무조건 무관지옥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관지옥 보는 그 두려움 그게 또 올라와. 무관지옥 보면 그 두려운 약자 되고 왔다 갔다 약자의 무관지옥 약자가 만든 무관지옥 느끼고 무관지옥을 계속 못 느껴. 튕겨져 나와. 너무 괴로우니까. 튕겨져 나오면 그걸 보는 또 두려움이 올라. 그럼 그 두려움 느끼다 보면 또 무관지옥 들어가. 그럼 또 무관지옥 느껴. 그러다 또 괴로워서 튕겨져 나와. 그럼 무관지옥 보는 두려운 약자가 돼. 그럼 그거 느껴. 이게 반복해서 샤워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약자가 죽어. 무관지옥이 죽어. 근데 사실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네가 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무관지옥에 못 들어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창조한 무관지옥은 기억버리기 들어가봐. 버림받은 시절로 가봐. 자기의 핵심 무관지옥이 있어. 너는 핵심 무관지옥이 어릴 때 그때 무관지옥이야. 또 언제가 무관지옥이야. 그런 절망감 끝없는 고통 같은 남편과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버림받았을 때 어떻게 버렸어? 남편이 아예 집에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약자가 완전 올라와서 아기 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와서 빨리 와서 도와줘 이랬는데 확 버리고 안 해줬을 때? 네, 그때 죽고 싶어서 난리치고 그때를 무관지옥이 왔지만 네가 그걸 마음으로 못 보고 이 현실에서 남편이 안 도와줘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다? 남편이 나 힘들어 도와줘 이럴 때 그 네가 무관지옥에 빠진 거는 마음을 버림받았기 때문이야. 남편이 네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막 전화를 해도 여보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바쁜데 당신 못 도와줘서 나 미치겠다 막 이랬으면 네가 안 빠졌어. 근데 그냥 확 버려. 마음을 버린 거야. 힘든 마음을. 그래서 무관지옥이지. 애 둘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럼 옛날 엄마들은 애 일곱 여덟 낳았는데 그게 아닌가. 마음을 버림받아서. 그렇지? 버림받은 마음을 딱 느끼면 바로 무관지옥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마음인 걸 모르니까 현실에 딸려가면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금쪽이 상담소에도 어떤 여자 나왔더라고. 애 둘인데 남편이 빨리빨리 안아준다고. 남편은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자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 힘든 마음을. 그랬을 때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지. 그럼 그게 무관지옥이라. 그때 느꼈던 게 죽고 싶고. 네. 또?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무시당해서. 사랑 못 받아서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게 영원할 것 같아.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영원할 것 같은 무관. 절망감이 올라와.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우울증 비슷하게 오지. 그치? 그게 무관지옥이야. 근데 그때는 그걸 마음으로 안 느끼고 현실에 집착했다면 그걸 다시 기억버리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느껴줘야 돼. 무관지옥을.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거. 또 언제 무관지옥이었어? 어릴 때.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보다는 그냥 항상 죽어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울증, 소아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쓸모없는 난 죽어야 돼 하고 가해자로 계속 공격하고 반대로 또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고 내가 보기에 이거네. 마음을 이해 못 받아서 죽고 싶은 무간지옥에 빠지는 거야. 마음을 이해 못 받을 때 버림받는 거지. 엄마 아빠가 마음을 이해 안 해줬잖아. 그치? 둘이 맨날 싸우고 그치? 자기 마음 뭐. 그러니까 애가 자기 마음을 이해받을 곳이 없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 가난하지 않고 돈을 많이 주고 잘 교육을 시켜. 이게 이래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이해해줘서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그래서 또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걸 통해서 남의 마음 이해해주는 걸 배워. 그러면 사랑받거든. 세상에 나가서 돈 없어도 사랑받고 살거든. 근데 네가 하나도 이해 못 받아서 버림받은 아기가 됐어. 날마다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니까 그 무관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그걸 못 받았어. 이해해줄 줄을 몰라. 똑같은 남편을 만난 거야. 그래서 또 이해받고 싶어 하니까 부모처럼 버리니까 너도 그 남자를 어떻게 이해해 줄지 몰라서 이해 못 해주고 이해 못 받고 이 무관지옥에 산 거지. 근데 그게 무관지옥인 줄 몰랐어. 마음인 줄.
마음인 줄 알면 돼.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끝없는 절망감과. 끝없는 절망감과.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 하나쯤 없어져도. 나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 영향이 없고. 슬퍼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슬퍼할 사람 하나 없다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쓸모없고. 하찮은 아이는. 하찮은 아이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한다고. 열등하고.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는. 없어도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끝없는 절망감과. 끝없는 절망감과. 무력감과.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과. 열등감과.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열등감이. 열등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감이. 절망감이. 패배감이. 패배감이. 죽고 싶은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무간지옥이 접니다. 무간지옥이 접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살 가치가 없어서. 살 가치가 없어서. 사랑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사랑 줄 수도 없어서. 사랑 줄 수도 없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무력하고. 무력하고. 허무하고. 허무하고. 살 가치 없다고. 살 가치 없다고. 고통받는. 고통받는. 무간지옥이. 무간지옥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너의 무간지옥은 존재를 인정 못 받아서네.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마음을 이해 안 해줄수록 난 쓸모없다고 느껴. 마음에 관심을 가질수록 되게 소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를 내가 한번 뒤지게 혼내켰거든. 네가 이렇게 살다 뒤질 거냐고. 평생 이렇게 응? 등신짓을 할 거냐고 네가. 어?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같이 소중한 존재가 재능이 있는 애가 그러더라고. 재능이 있는 애가. 이 재능을 그냥 이렇게 하고 썩힐 거냐고. 그래서 귓방망이를 몇 대 때렸나? 그랬더니 얘가 빡 울어. 그래서 너 억울해서 울어. 그랬어.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서 운데 왜?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너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때려준 사람이 없었대. 그게 뭐야? 때려줬어도 그 미움도 인정받아갖고 그런 거거든. 인정 못 받으면 이게 절망감, 무간지옥인 거야. 그래서 네가 너처럼 무간지옥에 빠진 애들을 구하려고 장애인을 가르친 선생님이 된 거야. 장애인은 어떻겠어? 날마다 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사람이 보겠지. 애들이 다 알아.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힘들게 했어? 나라에도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 너 쓸모없네. 몸은 다 알아. 너무 서럽겠지. 죽고 싶고 날마다. 근데 아닌 척해. 머리로 알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 무간지옥에 너의 무간지옥이 그런 무간지옥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구한다고 있는 거야. 걔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간지옥을 느껴. 그게 마음일 뿐이야. 네 무간지옥과 같아. 기억을 날마다 보면서 무간지옥을 느끼는 거야. 그게 마음일 뿐이야. 이제까지 살면서는 네가 그걸 마음일 뿐이라는 걸 모르니까 무간지옥에 빠져서 어릴 때 계속 살았고 나이 들어서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다가 이제 그게 마음인 걸 아니까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그리고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 아기한테 얘기한다. 자, 아픈 음악 좀 틀어줄래요? 버림받은 아가야, 네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죽고 싶었니? 내 마음을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외로웠니? 아가야, 네 마음을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나처럼 네가 너를 봐줘. 우리 구나. 우리 무관지옥이구나. 무관지옥에 빠져있는 이라도
네가 인정해주면 행복하단다. 얼마나 힘들었어, 이 무간조우 네가 견디느라. 그래도 두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잘 살았다. 우리 얼마나 죽고 싶었니, 얼마나 절망했니,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니. 네 마음을 이제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이해해줄게. 외로워하지 마라. 쓸모없다고 외로워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네가 소중해서 나는 네 옆에 항상 있단다. 이렇게 영채님의 눈으로 항상 봐줘. 영채님한테 너는 가장 소중한 아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네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너의 영채님은, 너의 수호신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무간지옥에 빠져서 그게 마음인 줄 모르고 무간지옥 속에 있는 죄인 마음이라서 영채님이 안 보였던 거야. 너에게 있어서 네가 영채님이야. 네가 네 마음을 봐줄 때는 네가 영채님이고, 봐주지 않고 버렸을 때 무간지옥이란다. 죄인이란다. 아가야, 밖에서 찾지 마라. 사랑을 찾지 마라. 네가 너 자신에게 사랑이란다. 네가 너 자신에게 사랑 주는 영채님이란다. 무간지옥에 빠지는 마음도 버리지 않고 너 무간지옥에 있구나 봐주면 헤쳐나올 수 있어. 무간지옥에 빠진 너 멋있어. 훌륭해. 이제까지 잘 살았지? 우리 아기. 지금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할 거야, 너는. 그 무간지옥 잘 빠져나올 거야. 무간지옥에 빠진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느끼면서 동시에 인정해 주는 거야. 알겠어? 응. 텔레비전에서 어떤 실험을 봤어요. 애기들이 이제 엄마는 저기 앉아있어, 탁자에. 그리고선 애기들이 막 이렇게 기어간다? 근데 그 중간에 투명한 유리를 뒀어. 그리고 그 밑에 낭떠러지 같은 그림 같은 걸 둬서 엄청 공포를 올라오게 하는 거야. 그럼 애기가 기어가다가 이제 거기 그 유리 있는 데서 진짜 같아, 그게. 절망감과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겠어? 딱 보니까 어른이 내가 봐도 엄청 무섭게 해놨어. 투명 유리로. 낭떠러지처럼. 근데 저쪽에서 엄마가 앉아있는데 첫 번째 실험 뭐냐면 이렇게 쳐다봐, 얘를. 근데 그냥 이렇게 버리는 눈이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관심을 안 둬. 말도 안 해. 웃지도 않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막 엄마를 향해 엄마다 이렇게 기어가다가 그 투명한 그 유리 앞에서 못 가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돌아가. 이렇게 보다 이렇게 하다가. 근데 두 번째 실험 뭐냐면 엄마가 막 웃어. 엄마 여기 있네. 어구 우리 아기. 막 이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용감하게 거기서 잠깐 움찔하더니 엄마가 이름을 불러.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겨가. 그냥. 끝까지 가. 이게 뭘 얘기하냐. 무간지옥이 괴로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간지옥에 빠진 나를 내가 버려서 안 봐줘서. 내 안에는 무간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죄인 마음도 있지만 영채님도 나거든. 따뜻한 눈이 그거야. 내가 아무리 열등하고 내가 아무리 버림받고 내가 힘들었어도 그 상황이 왔을 때, 무간지옥에 빠졌을 때 너를 따뜻하게 봐줬어야 되거든. 물론 그걸 엄마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지. 그걸 못해준 상황에서 내가 봐줘야 되거든. 근데 너도 그걸 몰랐던 거야. 미안해, 영채님. 이젠 알지? 이젠 영채님. 여러분 다 알잖아. 알지? 알잖아. 따뜻하게 봐줘.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이 안 올라오면 이렇게 세션에 와서 나한테, 혜라님 나 이렇게 힘든데 따뜻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이렇게 봐주듯이. 난 여러분을 그 눈으로 항상 보거든.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세상에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단데, 이런 세상에 하다못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이 배운 집단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환자를 버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다 와서 세상에 좀 도움 주고 나를 좀 올바르게 살게 하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인간답게 살고 세상에 도움 주며 살고 세상에 사랑과 미움을 올바로 쓰면서 살겠다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되게 용감한 거지. 이런 무간지옥을 건너는 게 쉬워?
그걸 건너겠다고. 난 진짜 위대한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이 최고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뭘까? 마음의 무간지옥이에요. 그 무간지옥이 왔을 때 자살하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음의 무간지옥이야.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고 뭐 굶어 죽고 전쟁통에 뭐 총 맞아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 뭐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수치당하는 무간지옥을 못 견뎌갖고 자살한 거 아니야. 그걸 건너는 게 여러분이니까 나 자신이니까 얼마나 대단해 내가. 그치? 그러니까 마음일 뿐이야 무간지옥 느껴지고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가난의 아픔 그리고 여자 열등이 기억버리게 하면서 그리고 너는 따로 숙제가 필요 없어.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자체가 숙제야. 장애인 아기들을 보면 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 무간지옥을 끝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의 도움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들은 더 무간지옥을 안 느끼려고 할 거야. 그걸 느끼면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장애가 치유돼. 알아들어? 너의 무간지옥이 그 사이즈로 크니까 그걸 느끼고 걔들의 그 무간지옥을 같이 느껴주면서 그 무간지옥에 빠진 걔들을 쓸모없다고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봐줄 때 걔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네가 그래서 무간지옥을 겪는 그 열등이들의 희망이 되려고 학교에 가서 그걸 하는 거야. 네 무간지옥에서 너를 먼저 구원한 다음에 남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네.